크게 7가지로 실천 항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5분 특강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비즈니스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아침 시간 30분으로 나를 바꾸는 방법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보면서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등으로 기존과는 다른 일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활동이 권유되고 있다 보니 타인과 직접적인 만남이 줄어들고 업무 방식이 달라져 적응하기 힘든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경우에도 단순히 업무 시간을 늘리거나 휴식 시간으로만 보낸다면 추후 발전된 모습이 보기 힘듭니다. 공백이 생겼다면 그동안 미뤄왔거나 시간이 없어 소홀했던 개인 목표를 달성할 기회입니다. 거창하고 장기간이 걸리는 목표보다는 오늘 하루 아침 시간 30분만 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 시간 30분만을 투자해서 발전된 나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0분 더 일찍 기상하는 습관을 만듭니다. 30분 정도는 크게 몸에 무리가 없고 전날 일찍 자는 것만으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상을 앞당겨서 출근도 30분 일찍 합니다. 업무가 아닌 나만의 목표를 온전히 실천하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세 번째, 30분간 투자할 수 있는 목표를 잡습니다. 목표를 먼저 세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짧은 시간,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 전문 서적 읽기, 자격증 공부, 신사업 아이템 발굴 등 업무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단순 취미보다는 개인 발전에 연관된 목표가 좋습니다. 네 번째, 근무 시간 전에 30분 동안 목표를 실행합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하는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목표 실행을 한다면 쉽게 습관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매일 반복하며 수정 보완을 해나갑니다. 조금씩 꾸준히 하면서 차곡차곡 쌓을 수 있도록 고치면서 장기적으로 실행합니다. 여섯 번째, 하루만 바꾼다는 생각으로 실천합니다. 시작은 다소 번거롭지만 오늘 목표를 무사히 실천한다면 내일 모레에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흐름이 깨지더라도 다시 반복해서 실행합니다. 급한 사정으로 30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효과는 한참 후에 나오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아침 시간 30분으로 나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7가지로 실천 항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30분 먼저 일찍 일어나라. 습관을 해라. 그 다음에 출근도 30분 먼저 해라. 뭐 재택근무를 한다면 집에서도 마찬가지 업무 시간에 30분 먼저 참여할 수 있겠죠. 세 번째, 30분간 투자하는 목표를 설정해라. 이렇게 뒤 목표를 먼저 설정하는 걸 많이 하는데 뒤에 말씀드린 게 그만큼 가벼운 목표들, 심각하진 않지만 평상시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이런 목표들이나 말씀드린 영어 공부나 전문 서적 읽기, 자격증 공부 같이 뭐 크게 거창한 목표는 아니지만은 꾸준히 해야 될 수 있는 목표들을 설정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번째는 30분 동안 목표를 해라. 근데 사무실에서 업무하는 것과 같이 하면은 업무를 뭐 어느 날 업무하고 어느 날 업무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업무와 똑같이 그 집중하는 정도로 이제 아침에 30분을 시간을 먼저 내서 실행해라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 매일 반복하면서 이게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 30분에 할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계속 수정 보완을 해나가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루만 충실하게 한다. 너무 먼미를 보지 말고 오늘 열심히 잘 하면은 이게 버릇이 돼서 내일 모레 그 일상 계속 내 생활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다가 어떤 급한 사정이나 뭐 회의가 갑자기 잡히거나 아니면 내가 개인 사정으로 뭐 병원을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돼서 흐름이 깨지더라도 바로 다음 날부터 똑같이 반복해서 신나게 체화시키라는 말씀이죠. 어차피 하루 이틀로 결론 내는 게 아니라
막한 달, 두 달, 뭐 6개월, 1년 이렇게 해야지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이제 멀리 보고서 그냥 내 습관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면은 아침 시간 30분만으로도 나를 바꾸는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